돌아온 땜큐. 와, 새 게임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Blood. 마법이 깃든 붓, 그 붓은 세계를 아름답게 칠할 수 있다. 그리고 화백. 화백은 붓을 세상에 휘두르지. 그 붓은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하지만 지금의 화백, 치커리는 그녀는 정말 멋져? 완전 천재라니까. 치커리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지. 치커리, 치커리, 내 꼬리 이게 뭐니 치커리. 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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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꼬리. 치커리, 치커리. 우와, 안 돼. 치커리의 색이 전부 사라졌어. 아마도 너무 열심히 청소했나봐. 빨리 가서 말해야겠어. 화백의 탑. 이상하네, 여기에도 색이 없었던가? 여기 초상화는 그녀도 다채롭고 용감했지. 마치 치커리처럼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분명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내 이름이었던 거야? 낚였다. 얘가 치커리네. 치커리의 방. 어? 치커리의 붓. 치커리한테 무슨 일이? 치커리. 아, 치커리. 만약에 내가 붓을 휘두른다면 치커리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 고마워할 거야. 내가 그녀를 대신하겠어. 채팅이 잘 안 보여. 아, 그러네. 어떡해? 얻었다, 화백의 와! 이제 잘 보이죠, 여러분? 이제 채팅 잘 보이죠? 치커리는 절대 내가 이 붓을 만지게 하지 않았었지. 하지만 여기에 두고 간 걸 보니 내가 돕지 않을 수 없잖아? 그치? 말투가 좀 무섭다. 최선을 다하겠어. 그리고 나서 돌려줘야지. 치커리가 살아있다면 말이야. 여기가 마을인가? 피클? 어, 잠깐 블러드. 저거 붓인가? 꿈치기라도 했냐? 뭐때? 마우스 휠 또는 Z를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대. 오마이갓. 트루 트루 대박. 대박 사건. 나 한 번만 써봐도 될까? 그래. 쩐다. 야, 후추 그리는 줄 알았어? 내 모습이야. 막혔을 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엄마. 아, 블러드, 동생도 마침 여기 있단다. 잘하고 있니? 그래서 내가 치커리를 죽인 다음에 붓을 빼앗았어. 시체는 어디다 묻는 게 좋을까? 서퍼숲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옛 화백 블랙베리가 거기 살고 있지, 그렇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가 알려줄 거야.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본부스에서 전화하면은 게임 진행 상황 알려주네요. 잠겨있다. 오, 잠기. 미안. 오늘은 조금 늦게 열어서 말이야. 오. 아니, 늦게 출근했는데 안에 손님이 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갇혀있던 거야? 치커리가 너한테 붓을 빌려준 게 뭐였구나. 사실 마침 좋은 때였어. 우리 셔츠 디자인이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했거든. 새로운 셔츠를 그려주지 않을래? 예. 와, 이건 좀 굉장하잖아. 다들 입게 만들어야겠어. 아! 뭐야? 냄새 나는 것 같아. 저 효과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충격적이야. 어, 털이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새 셔츠 정말 마음에 들어. 네 성격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 언제든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 카페를 올 수 있게 말이야. 에헴. 이 사람 뭐야? 치커리가 너에게 붓을 준 거니? 아, 네, 맞아요. 내가 생각해 했던 것보다 최악.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 이쪽으로, 내 방으로. 뭐지? 저 사람이 블랙베리인가 봐요. 어머, 이거 뭐야? 뭐야? 약간 갑자기 귀멸의 칼날인데? 귀멸의 분날 피길 같아. 피길만 걸어. 어두워. 헉! 여기 있었어. 드디어 해냈구나. 뭐가요?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치커리가 너를 후계자로 선택했다면 이걸 해결하는 건 네 몫이란다? 헉! 어떻게! 내 제자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 치커리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머! 이거 보스전 있어? 미친. 와, 뭐야 이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까 여기 어디야? 어, 아까 내가 칠했던 뭐였지 방금? 부정부패.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서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했어. 그래도 이게 공격까지 할 줄이야. 얘 목소리를 아직 못 정했어. 내 옛 제자였던 치커리. 이건 모두 치커리의 책임이야. 왜? 그만! 그렇게 치커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아요. 그녀가 붓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죽였어요. 묻었어요. 헤어질 결심.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네가 망쳤구나, 꼬마야. 그리고 충고를 하자면, 런천에 돌아가자마자 치커리에게 붓을 돌려주거라. 어서! 파워 업! 가서 치커리와 말해봐야겠어. 치커리! 어머, 나랑 만난 적도 없어?
블러드 맞지? 맞아요! 붓을 가져가서 정말 미안해요. 모든 색깔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진 모르시죠? 아무튼 다시 가져가세요. 있지, 사실은. 상관 없어졌어. 네가 가져. 찰싹! 찰싹!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화백이잖아요. 최화백! 더 이상은 아니야.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모든 세상의 색을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월급 3배로 주세요! 따따블! 따따따블! 그리고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도록 하겠어요, 치커리. 그러든가. 왜 저렇게 모든 사기를 상실했지? 오늘의 수업은 특별히 블러드. 새로운 화백이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이 스타터 세트를 받으세요. 브러쉬 스타일 킷? 와, 이제 모양! 와! 이 모양대로 찍을 수 있나 봐, 도장처럼. 미쳤어. 좋아요. 오늘의 수업은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해보세요. 즐거움. 행복을 표현해라. 행복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됐어요. 이 정도면 행복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비평의 시간입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와, 이게 화백의 그림이구나. 저기요?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나한테는 멋져 보이는데?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쟤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보세요? 치커리 아니야? 안녕 블러드. 나야 치커리. 붓을 돌려드릴까요? 아니. 이제 화백은 그만뒀거든. 난 이제 좀 지친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당신의 예술들은 정말 과감하고 다채롭고 또 용감했어요. 저도 당신을 닮고 싶었어요. 넌 내가 정말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내가 정말 화백이 됐으면 좋겠니?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고마워 블러드. 네 아가씨. 사랑해요. 어? 치커리 나와있네? 하이 치커리. 치커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그림 그리고 계신 건가요? 노력하고 있어.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해. 혹시 어쩌면... 표정 봐. 아, 열받아. 왜 저래? 저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훌러덩. 붓을 줘. 붓을 다시 잡으니 기분이 이상하네. 참... 팬티는 벗어줄래? 기분이 어때? 부끄러워요. 이렇게 모델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하하. 그렇게 쑥스러워 마. 당신이 그려주는 거라면 뭐든지 좋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너무 걱정하거든요. 제가 인프피라서. 저는 그냥 시시한 뮤턴트예요. 시시하네. 시웃시웃한? 저 사람 차단해. 저 사람 제일 심해 지금. 저 사람 제일 지금 심각해. 좋아, 다 그렸다. 하지만 너에게 보여줄 순 없어. 이
네가 나도 그려주지 않는 이상한 말이야. 책거리를 그리세요. 이렇게. 세게. 완료. 좋아, 그럼 보여주자. 아. 야. 야! 야, 이 새끼 너 매길라고, 이 새끼! 야! 와, 너 왜 이렇게 잘 그려? 이가랐네, 진짜! 십스강! 오! 마초, 마초맨. 포테이토? 안녕! 나는 조세호야.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커스텀 브러쉬 스타일도 말이야. 너만의 브러쉬 스타일 만들고 싶어? 똥이다! 아, 디테일 다. 어, 이 사람. 어, 이. 아, 이럴 거면 안 했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머, 저거 뭐야? 아, 이것도 이상하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디테일에 집중해봐, 이러면서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너 지성인 맞아? 오! 굿! 반갑습니다. 여긴 교통카드사무소입니다. 일정 나이가 된 사람들은 무료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카드 발급받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네? 달콤 씁쓸한 자국 맞으신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달콤 씁쓸한 자국.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 사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화백의 시험 5단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화백의 사원? 해냈쥬? 그래서 4가지 시험이 남았어. 넌 할 수 있어. 달콤 씁쓸한 자궁. 나갈래. 블랙베리랑 있었던 일인가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수련 끝에 난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야, 치커리, 야, 멈춰, 야, 마동석.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 하얼빈에서 온 장첸이야. 나는 화백이 되겠어. 스승의 은혜는 역시 얼마 못 가는구나. 가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난 나는 괴물이야. 아, 야, 난 괴물이에요. 아우. 아우, 그냥. 아우, 힘들어.
그만하자. 이제 그런 대사, 뭐 똑같은 대사 돌려막기 그만하자. 가버렸어. 그리고 난 양말같이 생겼어. 걘 귀엽게 생겼는데. 가버렸어. 둘이 손잡고 화해하는 의자에 앉아있어. 화백의 시험 2. 달콤 씁쓸한 자궁! 달콤 씁쓸한 자궁! 일어나! 아, 정말 다행이야.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너를 잡았어.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만약 네가 나 때문에 다쳤다면 난 아마 뭐 잠깐 슬펐겠지. 전 괜찮아요, 정말로. 하지만 치컬이 내 머리에 뿌리 자랐어요. 블랙베리가 거기 있었어요. 같이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헐헐 터세요. 축하해, 달콤 씁쓸한 자궁. 첫 번째 화백의 시험을 통과했어. 작지만 큰 발걸음이야. 통과해서 진짜 다행이다. 솔직히 죽을 줄 알았는데. 피크닉의 다른 가장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소리는 하더라! 소리는 해! 어? 인스타그램 지금 좀 포스팅 좀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올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건 어때? 그리고 네가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아씨. 야, 그림 그릴 줄 안다, 야! 어? 실력 좋다, 야! 오, 대박이다. 빡큐TV 로고에 반할 줄은 몰랐어요. 짱이다. 안녕, 도넛 가게 할리스에 어서와. 할리의 스페셜 메뉴를 디자인해줬으면. 3분 이내에 싸야지 변비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3분 이내야 싸야지 변비에 걸린다고요? 이건 완벽해. 사람들이 그 줄을 설 거야. 대박, 멀리서 보니까 더 잘 그린 것 같아. 와! 사람들이 이걸 아주 좋아하겠어. 한번 만들어볼까? 오 마이 갓. 비상사태. 큰일 났다. 똥 됐다.